이계인 씨. 아, 이계인. 아, 이계인 씨. 이분은 또 이제 민속촌에 촬영을 하는데 하필 또 잠이 드셨대요. 네. 근데 깨보니까는 다 철수하고 혼자만 있더라는 거예요. 도대체 어디서 주무셨길래. 그러게요. 어, 추워서 이렇게 보니까? 어, 그럼 지금 뭐야? 아무도 없고 다 간 거야. 어, 어떻게? 제가 어떻게? 딱 보니까 옆에 막 마네킹들이 놀고 있고. 민속촌 지키는 그 경비 아저씨가 기절했잖아. 하얀 그 한복 그거에 그거 저 상투는 풀어에 젖어가지고 이러지. 와! 하면서 뛰니까 이 사람이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가 구미호 캐릭터잖아요. 그렇죠. 되게 매력적인 여성분들이 나오는데 그 여성 스타 등용군이 되기도 했대요. 맞아요. 당대 최고의 어떤 신인 여배우들은 꼭 구미호를 했었죠. 1대 구미호 한은숙 씨를 시작해서 고소영 씨도 하셨고 맞아요. 송유나 씨, 김지영 씨, 박민영 씨인데 이렇게 이분들 느낌이 약간 다 고양이상? 섹시한 느낌의 그 김지영 씨가 99년도에 구미호를 맡은 적이 있대요. 분장을 다 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. 근데 촬영장이 문경세제고 코디네이터 분이랑 같이 가자 이러고 화장실을 갔는데 아, 밖에 시켜줘. 이렇게 저 이를 보고 이렇게 일어났어요. 그래서 한번 주섬주섬 이렇게 옷이 그렇게 딱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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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서 눈을 딱 떴는데 어. 옷이 홀랑 벗겨져 있어요. 말도 안 돼. 정말 실망이 안 난 거지. 홀랑 벗겨져 있는데 아! 뭐야? 뭐야? 누가 제 등을 찰싹 대지. 아유 언니 가만 있어. 아유 언니 근데 저희 코디가 저 이렇게 씹히고 있어요. 화장실 방문에 요만한 거울이 붙어 있었는데 달빛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고 어머나. 근데 문제는 제가 제가 이를 보고 막 일어난 그 자리에 바로 기절을 하는 거예요.